그놈의 해이 참 길기도 하네. 엄마. 어, 추출하니? 목이 말라서요. 어, 보리차 마셔. 예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이번 달 공과금 낼 거 정리해. 니네 기말고사 언제부터야? 아직 몰라요. 왜 엄마 혼자만 여기 계시는데? 어, 자기네끼리. 아, 그게 아니고 작은 고모 좀 있으면 결혼하게 되잖아.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논할 게 많으신가 봐. 제 방 가서 마실게요. 너희들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들기 싫어 나. 나쁘자고 했다며? 가족회의 다 끝나셨어요? 얘는 아니 가족회의라기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아니 아영이가 좀 있으면 남의 식구가 되자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. 저도 좀 있으면 남의 식구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런 거 다 어머님이 하셔야겠죠. 신문대금이랑 수도요금은 자동이체가 안 돼서 다들이 은행 가서 내셔야 하고요. 나머지는 제 통장에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어머니 거에서 빠지게 하세요. 아니 너 정말. 어머님 이런 거 생전 신경 안 쓰시고 살아오신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처리를 해야죠. 그리고 집안 살림도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.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여기다 적어놨어요. 떠나는 마당이지만 걱정이 되네요. 아니다. 걱정할 거 없어. 다 굴러가게끔 돼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. 이제 사람 수로 살게 될 걸. 큰일 나겠어 정말. 예, 너무 애쓰지 마라. 나 이제 마음 굳혔다. 언니, 정말 계속 버틸 거예요? 오빠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제발 마음 좀 돌려요. 헤어지지 마. 오빠는 언니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 행실 못해요. 그래도 언니가 여태껏 오빠 다 알면서 알아도 속아주고 봐줄 거 다 봐준 덕에 나들어 속고 산다고 비웃은 게 누군데요?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말려요? 뭐가 걸려서?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래요? 언니,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? 네. 이제부터 속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니까요.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 본심이 뭘까 알고 싶고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. 긴 얘기할 거 없어. 아영이 너도. 솔직하게 말할게요. 두 분 이혼하려면 어허 참. 아 그런 직접적인 어휘 사용은 피해줘야지. 애들이 집안에 있는 동안은 어? 그래요. 조심할 테니까 두 분 나 결혼한 다음에 헤어져줘요. 뭐가 더 급한 일이니? 내일 결혼은 늦춰도 아무 상관없지만 이런 일은 그래요. 이게 더 급하지. 너무 그래요 정말. 아영아. 급하죠? 빨리 하고 싶지? 그렇담 돈 계산 얼른 해. 줄 수 없어. 줄 돈도 없고. 근데 그 장 아저씨가 부인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나 봐. 몰라. 눈치가 이상해. 밤새 혼자서 안 돼 안 돼 주문거리고. 글쎄. 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? 저기 용 오빠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어? 지금 나가. 너 말 조심해. 알았어? 내가 뭘. 안 그래도 자꾸 잊고 있는 게. 내가 찾아서 얼굴만 찔러보고 놔두겠니? 아, 저 그건 아직. 왜? 강 교수랑
방에 나란히 붙어 있다며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좀 참으세요. 아유, 궁금해서 그래. 아니, 그런 한 편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주인공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? 아니, 무엇보다 그 애가 내 자식을 그렇게 좋단다니까 남 같지가 않잖니. 그냥 슬쩍 가서 강 교수를 만나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. 아유, 참으세요, 제발. 아, 왜? 사익관 보러 가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잖니. 그렇게 가가지고 멀리서 살짝. 다녀올게요.